응. 진짜 미안해. 나 진짜 미안. 또 갑자기 무릎을 꿇은 거야? 와. 언니가 무슨 난 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네들 이렇게 그런 분위기 얘기를 했다는 게. 아니 그게 아니라 일어나. 이 방에서도 서희가 아 둘이 그냥 같이 걸어오던데 그냥 근데 뭔가 그래도 뭔가 이상한 얘기 이상한 뉘앙스로 말을 했으니까 너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. 오해가 엄청 커졌네요. 아니 기분이 나쁠지도 몰랐고 근데 이렇게 앉아야겠다. 화장해드릴까? 아니 아니야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지. 근데 나는 그 너가 오해한 것까지 그래 너가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. 잤어? 헬로. 잤어? 왜 이렇게 심각해? 서희 앉아봐. 무서워. 어제 차 타고 가면서 지나치면서 봤잖아. 그래서 어떻게 전달했어? 아, 난 내가 이제 1대1 데이트 갔다 온 거잖아. 그래서 가면 아 둘이 딱 보이. 나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딱 아예 특정 상대한테서 1대1 데이트 하는 그 일정이 잡히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한 명씩 1대1 데이트 하는 줄 알았어. 그래가지고 오는데 근데 오는데 딱 보이니까 아 그럼 데이트 아니야? 그럼 둘이 산책하는 건가? 근데 어떻게 광석이 오빠랑 나랑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? 어떤 느낌? 그 데이트? 이런 느낌으로. 아 나는 근데 다들 데이트 하고 있는 줄 알았으니까. 그러니까 그 우연인데 우연인 걸 아무도 몰랐어. 진짜 오해 언니. 다 오해. 진짜 오해 언니. 내가 다... 오해가 아니라 그냥 여기가 오해인 거지. 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오해한 거야. 그러니까. 그래 이제 풀자.